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모형을 넣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하나님 아버지, 왜 복음이 여만하는가? 말씀을 주셔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며 영적 문제와 자녀들 문제, 고난의 문제를 인하여 인간과 인간으로 인한 상처 속에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재앙과 저주와
사단에 해방되어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어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흘리신 참 제사장 사단이 파놓은 둘 올무에 빠져나와서 사단을 박살시킬 참 왕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모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지옥 같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죽어서도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불러주셔서 발걸음을 예배당에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이 되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이 답을 찾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로 여기에 참석한 또한 온라인으로 외국으로 국문으로 병원에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의 예배로 우리의 만남을 어떠한 것도 복음으로 이해하며 포옹하며 임마누엘 위드 렘넌트 원네스가 되어 복음으로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을 맞이합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로 영원한 언약으로 그 황무한 땅에 기업으로 상속되게 되리라 말씀으로 인도하여 후대 영혼과 치유 영혼과 237 선교 영혼으로 그 땅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성도가 예배와 훈련으로 기도 시스템이 확립되고 개인과 망대가 세워짐으로 성경의 응답을 누리며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 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어 아이들들과 기도회들과 이방회들로서 후대와 성교와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대구 경북 5만 명의 전도제자가 일어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과 호력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렘넌트를 소민수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지원 원로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과 호력으로 제자를 남기게 하옵시고 부교역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어 24, 25 영혼의 기도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재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제자로서 전도 목회 일꾼이 되어 한 나라를 품게 하시고 나와 옥과 교회의 기도 시스템을 세움으로 1천망대와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렘넌트의 모델이 되어지는 중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속에 하나님 어린이집, 하나 서민스쿨, 237 서민스쿨, 유치원과 대학부까지 렘넌트들의 기도를 체험하고 금, 토, 열 시대를 맞이하여 인턴십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며 예배에서 모른 답을 찾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 평신도 전문인, 협력 신학교, 다민족 선교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지 현장에 삼뜰로 세워서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10건용 237 나라 5천 종족 플랫폼을 구축되게 30명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여 237의 선교사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령 하나교회와 택벌 하나교회와 오직 복음 하나교회
생명섬 교회가 후대의 뜰과 기도의 뜰과 237 선교의 뜰로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통하여서 후대와 237과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찾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는 소호에 흑암이 물러가며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고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약함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으로 답을 찾아서 언약의 축복을 붙잡는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원의 기도 속에서 주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장성 归给神.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神的话语, 골로시수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0-23절의话语.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口同声来诵读.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做祝福的宣言，愿各位平安。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你是救活世界的宣教士。 영원의 응답으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영원의 응답, 承受 荒凉之地为业吧. 정말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우리였습니다. 我们常常是没有任何目的的彷徨.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我们曾是没有任何的盼望过的人生.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但是基督以十字架的宝血来找我们. 오늘 이 한날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今天此时此刻的礼拜能够成为基督宝座十字架充满恩典的礼拜. 오늘 제목입니다. 今天的题目.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借着十字架的血成就了和平.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借着十字架的血成就了和平. 이번 주간 구정 연휴입니다. 本周有春节. 흩어지는 모든 곳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这个话语在分散的所有地方都能够成就. 가정과 가문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愿你们的家庭家门能够领导因着十字架成就的和平这样的祝福. 어느 며느리가 자기 시댁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有一个儿媳妇对自己的婆婆家有一个非常恳切的祷告题目.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시댁이 복음화되는 것이었어. 那么这个祷告题目当中最重要的就是希望她的婆婆家能够福音化. 시댁이 우상숭배하는 가정이고요. 因为她婆婆家是拜偶像的家庭. 종갓집입니다. 是宗家.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所以当然常常拜祭祀. 그래서 정말로 이 며느리가 이 시댁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所以这个儿媳妇为了自己的婆婆家能够福音化，常常的祷告. 근데 시어머니가 복음을 받게 되었어. 某一天婆婆领受了福音.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然后受洗. 세례 문답을 앞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那么在受洗之前呢，这个儿媳妇对婆婆做教育.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물을 거예요. 아,婆婆呀，牧师肯定会问你，耶稣基督是谁？ 그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나의 주님이라 이야기하세요. 你千万不要说别的话，一定要说他是我的主。 어르신이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因为他是老人嘛。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물으면은 반드시 다른 말 하지 말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所以媳妇告诉他反复的说啊，你一定要知道，牧师问你的时候不要说别的话，要说基督是我的主人。 문답에서 목사님 앞에 시어머니가 앉았습니다. 然后呢，牧师，婆婆坐在牧师的面前。 아니나 다를까 물었습니다. 啊，然后真的果不其然就是这样提问了。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基督是谁？ 며느리의 주님이십니다. 儿媳妇的主人。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对你们而言，耶稣基督他是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是圣经里面所说的耶稣基督吗？ 아니면은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还是说是讲台上总是说的耶稣基督呢? 오늘 이 한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생에 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今天这个提问不是对别人而是对自己提问耶稣基督到底是谁因为我们有这样的提问有正确的恩典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렸던 것처럼요 就像我们的诗歌班唱的赞美一样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시면은 내 삶의 방향 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因为基督来找我，实在的基督找我，所以我的人生没有彷徨，而是有方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면은 소망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因为耶稣基督来找我，所以我在这世上是有盼望的人生。 혹시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모르신 분들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如果在座各位今天有不知道基督是谁的时候，那么希望你们能告白，耶稣基督是你的主人。 그냥 하나교회 강단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요. 不是只是哈纳教会讲台上所说的基督。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요. 也不是圣经里面说的基督。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就像保罗所告白的，要成为我的福音。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基督要成为我的基督。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부분입니다. 所以今天本论的第一点。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 있냐? 基督于我而言是谁?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일 질문들이 여러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各位一定要有这样的提问. 基督于我而言.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입니다. 刚开始彼得和门徒他们是这样想耶稣的.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성공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 某一方面来说，这些门徒是从来没有过成功的. 늘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어. 他们是常常失败的人.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而且生活在平凡的过程中.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는 자기에게 한 자리를 주실 분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彼得告白基督之后呢，耶稣告发式的告诉这些门徒这些话语。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说我会通过十字架受难。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而且会死。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三天之后会复活。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용기가 나가지고 말했습니다. 听到这样的告白的时候，彼得鼓起勇气。 누가 예수님을 감히 죽일 수 있습니까? 谁敢杀耶稣啊？ 어떤 면 베드로의 숨은 계산이에요. 这某一方面来说是彼得他隐藏的计算。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因为他们现在为止一直跟着耶稣，如果耶稣死的话，什么都不是了。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제가 생을 걸고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所以彼得说啊，我要献上生命保护耶稣，不让耶稣受死。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그때 자기의 어떤 의리 있는 것들을 나타냈겠죠. 当然彼得可能当时想显出自己的义。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但是耶稣却对彼得说。 1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在马太福音十六章二十三节。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回头对彼得说撒旦退我后面去你是让我跌倒的。 베드로가 사탄이라서 물러가라는 게 아니에요. 不是说彼得是撒旦让他退后。 베드로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彼得也需要听福音。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要知道实在的基督。 그것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因为错失这个就是撒旦的作为。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所以耶稣对彼得讲。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다. 你不思想神的意思，却反而体贴人的意思。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当然，彼得和门徒他们只想的是人的事。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怎么样才能够出息啊？ 어떻게 하면 지금 로마의 속국 가운데 우리가 해방받을 것인가? 我们现在怎么样才能够从罗马的附属国当中脱离出来呢？ 사람의 일들이었습니다. 这是人的事。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但是神的方法就是十字架。 이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도 말씀했죠. 所以 예수告诉他们说，你们只是思想人的意思，却不体贴神的旨意。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해방받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었어요. 当时的门徒，所有的人，他们全部的想法就是怎么样才能够从罗马的附属国里面解放。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那么神的事是什么？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神的事就是通过实在的方法解决人没有办法解决原罪的问题。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우리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은 하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일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냐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계산은 사람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가 살려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없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성경에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맹세하고 부인했다 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맹세하고 저주했다라고 나옵니다. 27절 나오죠. 아, 26장 74절에 나오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어. 彼得就发咒起誓说我不认得那个人。 아니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이 오니까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어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했어. 马上要钉十字架了，为了自己能够活着，所以要否认跟耶稣的关系，所以他就发誓诅咒。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后来耶稣复活。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显现在他们害怕发抖的这个现场。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 예수 부활显现的话语. 이제 자기가 따르던 주님은 죽었어요. 现在他们跟随的这位主死了.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没有任何的希望了.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所以他们陷入了害怕当中，不知道该怎么办.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使门徒聚在了一起.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复活的主来到这个现场.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说的第一句话是什么呢?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愿你们平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在害怕发抖的中的门徒, 예수跟他讲的话就是愿你们平安.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之后, 예수跟他们讲了40天神国的事. 그때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관심도 바뀌어졌고요. 그들의 모든 인생관도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무너지고 쓰러졌던 낙심했던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在使徒行传一章十四节当中，这些跌倒的门徒们120名聚在。 그리고 그 현장에 생명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在那里献上生命，开始祷告。 그때 거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那个时候兴起了谁也无法阻拦的圣灵做工。 그들이 비로소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这时候他们就明白了福音的奥秘是什么。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 2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무도 관심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베드로가 썼습니다. 还有《使徒行传》三章当中出生就是瘸腿的人，谁也不关心他，但是彼得却站在他的面前。 이미 늘 성전 민문에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던 사람이었어. 因为他常常在圣殿的美门当中去求救济，所以别的人都认识他。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라는 부분들이 몸에 배 있는 거 아닙니까? 所以犹太人他们骨子里面刻着就是要去救济别人。 그래서 늘 성전 민문에 앉아 있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동전을 던져 줬습니다. 所以对这个瘸腿坐在门口的人给了他们硬币。
그들의 일상이 구제하는 것이니까. 他们的日常就是周集周方.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明白福音的彼得再次看到了门口的瘸腿人. 그리고 그 안진뱅이 이야기했습니다. 对这个瘸子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金跟银我都没有，只把我所有的给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我奉耶稣拿撒勒人耶稣基督的名叫你起来行走. 머리로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했어. 不再是头脑当中信的耶稣基督，而是把我里面的给你.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을 준다라고 말씀했어. 是把我心怀里面永远的里面的给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를 끝내는 이름을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彼得宣告了拿着金钱努力没有办法解决的名字.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我们有医学科学无法解决的属灵问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遇到基督那一瞬间，黑暗就会退去.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사망과 저주와 운명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因为基督的光进来，死亡、诅咒、命运全部会退去. 그러니까 오늘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今天瘸腿人站起来说的是什么呢? 그냥 안진뱅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不是说瘸腿人站起来而已.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在使徒行传三章当中说他得了力量.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他进到圣殿里面就开始赞美高兴起来.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온갖 눈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결국은 베드로를 종교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因为在逼迫当中，最后把彼得抓到了法庭面前. 모든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所以犹太人祭司还有士官都聚在一起.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법정에 세우고 한 말입니다. 他们把彼得还有约翰抓在法庭面前.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告诉他们说再也不要说耶稣基督.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这个时候，彼得告白了基督的唯一性.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是我们非常清楚的话语.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使徒行传 4장 12절. 다른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除他以外别无拯救.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因为在天下人间没有赐下别的名，我们可以靠着得救. 예전 같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했을 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否认彼得的否认耶稣的彼得，但是今天的告白说，除他以外别无拯救，因为犹太人人间没有赐下别的，我们可以靠着得救。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제자들 마음 속에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以前门徒的心里面啊，耶稣是伟大老师。 따라다니다 보니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나타나거든요. 跟着耶稣前行发展，他有能力，有兴起奇迹。 대단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认为耶稣是很卓越的人。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他们想着啊，如果耶稣成为王的话，自己也会有一个位置。 그러면 나는 어떤 벼슬을 갖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겠죠. 他们就是关心啊，到时候我要具备什么样的位置呢？ 그만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였습니다. 就是说，遇到复活的耶稣基督之前，他们不是信仰，而是宗教。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他们的福音并不是耶稣基督。 그렇게 오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된 것입니다. 虽然听了那么长时间的福音，但是却不是福音。 예수님이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虽然跟耶稣在一起，但是不明白他就是创造主神。 그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这就是门徒的属灵状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那么我们又怎么样呢？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발견된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가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我们常常听到关于十字架的内容.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但是我真的知道十字架的含义吗？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있냐 물어보세요.
有的时候你们跟孩子问一问啊，耶稣在哪里呀？ 그럼 모두가 아마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他们应该都会拍着自己的胸脯说，在我心里面。 아니 말을 뭐 해도 마음을 이렇게 두드릴 겁니다. 就算他们不会说，他们也会拍着自己的胸脯。 유튜브에 보니까 나이도 얼마나 안 된 아이가 구원의 길을 막 하더라고요. 我看YouTube上面一个很小的孩子，他们在讲得救的路。 혹시 본 적 있나요? 不知道你们有没有看到过。 꼬마 나이도 얼마 다섯 살인가 여섯 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구원의 길을 막 해요. 이제 5, 6세의 양지바 칸다 장더주의 루.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죠? 나 진짜 很 了不起. 근데 과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有的时候我就会想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질 것인가? 他真的能够信什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인가? 他心里面真的相信耶稣是基督的这个事实吗? 그냥 외워서 나오는 이야기지 진짜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이 과연 자리 잡혀 있을까? 他只是背下来了，所以讲他心里面真的就是耶稣基督复活是我一切问题的解决者。他有这样的部分吗？ 구원의 길 할 때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야기하잖아요. 讲这条路的时候会说，人是按照神的形象创造的。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을 알아들을까? 这个孩子真的他就能够听懂神的形象是什么意思吗? 구원의 길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잖아요. 在讲得救的时候，一定会说离开神的这个撒旦的作为。 과연 이 아이가 사단의 존재에서 알까? 那么这个孩子真的知道撒旦的存在吗?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我们说知道福音就是拿福音来看一切。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我们说知道福音就是拿福音看人。 복음으로 내 과거가 보이고요. 이 복음은 看到我的过去。 복음으로 내 상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看到我的伤痕。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能够去做一切的再解释，这就是说知道福音。 저는 요즘 와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요. 最近我有这样的一个想法.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今天清晨祷告的时候我也讲过. 진짜 그리스도를 조금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이 더 생겨요. 因为稍稍的知道了基督，所以对于基督的这个渴慕恳切更加强悍. 조금 알고 보니까 함부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稍稍的知道福音的时候，就发现不敢轻易的说我明白了福音. 우리는 쉽게 복음을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我们很容易就开口说啊，领悟了福音，没有领悟福音。 나도 모르게 복음을 못 깨달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有的时候我也会说啊，他没有明白福音呢。 여러분 깨달았다고 내는 어떻습니까? 如果说领悟了，我会怎么样？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사람도 모든 것도 상처도 나에 대한 부분들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真的明白了福音也好，关于人也好，我里面的伤痕也好，我自心。 복음으로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以福音进行一切的再解释，这叫明白了福音。 요셉 한번 보십시오. 我们看一下约瑟。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被兄长卖为奴隶。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13年的时间过奴隶的生活。 발버둥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어요. 拼命挣扎也没有办法脱离。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돌았을 거예요. 当然，很多的人都应该疯了。 공황장애가 왔고 정신 문제가 왔을 거예요. 可能有恐慌障碍和有精神问题了. 그런데 요셉은 복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민들을 보았습니다. 但是约瑟拿着福音去看着自己的苦恼、伤痕这一切. 복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拿着福音对于自己现在面临的一切进行再解释. 다시 말해서 복음의 눈과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본 거예요. 就是拿着福音的眼目跟观点去看一切。 그렇기 때문에 형들 앞에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正因如此，约瑟站在兄长面前说。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 不是因为你们卖了我，所以我来到这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다. 神预先派遣我在这里是为了保全各位的生命。 여러분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愿各位能够找到答案。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걸 보는 관점이 달라요. 同样的问题，我们要不一样的观点去看。 종교적으로 보는 율법적으로 보는 것과 복음적으로 보는 것 달라지게 돼 있어. 律法和宗教拿着福音去看是不一样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愿各位真的成为福音的人。 바울은 십자가는 처음에는 저주라고 생각했어. 保罗对于十字架刚开始认为是诅咒。 악한 사형수가 당하는 사형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他认为是这些最坏的人受的刑法就是十字架。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었습니다. 保罗认为十字架是愚蠢的。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 但是复活的主找到保罗。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遇到耶稣的保罗最首的告白是什么呢?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道理在那灭亡的人为愚拙。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在我们得救的人却为神的大能。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在那太书六章十四节，他说除了十字架之外，不再夸耀其他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我们一起来诵读。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但我断不以别的夸口，只夸我们主耶稣基督的十字架，因为这十字架就我而论，世界已经钉在十字架上，就世界而论，我已经钉在十字架上。 처음에는 저주의 상징으로 알았던 십자가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认为十字架是诅咒的，但是遇到耶稣之后，他对十字架的想法完全改变。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내가 당연히 죽어야 하고 운명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他知道离开神的我们在痛苦诅咒当中，但是因为十字架，所以一切都解决了。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원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안 겁니다. 他知道了，因为十字架，基督受的痛苦，所以我的原罪得到解决。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明白了，因为十字架，所以从死亡当中得到了生命。 그것을 알고 보니까 바울이 십자가 말고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知道这一点，所以保罗说，除了十字架，不再夸耀其他的。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所以我们越领悟福音，越发现只有感谢。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육체의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멸망은 내가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 운명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죄의 문제를 모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길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셨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这福音是绝对性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의 자격이 없습니다. 在基督里面我们没有定罪的资格.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基督的十字架全部都结束了.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所以话一说，当知晓真理，真理让你们得以自由.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你们人际关系当中有这些矛盾吗? 과거 때문에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까? 因为过往你们有困难吗? 내가 지금도 뭔가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或者说我现在有被什么所困的吗?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愿你们能够自由.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当知晓真理，真理让你们得以自由.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했어요. 因为赐生命圣灵的律在基督耶稣里释放的使我们脱离了罪和死的律。 정말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在所有的一切的我们得自由。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在我们还软弱的时候 무슨 말입니까? 什么意思呢? 우리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是我们跌倒的时候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을 때입니다. 来到神面前的道路完全被阻拦的时候 사단에 의해서 결국 벗어날 힘이 없을 때입니다. 因为撒旦我们没有办法脱离出来的时候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 5장 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 5장 6절说我们软弱的时候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节的时候说我们还在罪人的时候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在我们还具备原罪这个问题的时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通过基督的死显明了神对我们的爱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基督为我们死在了十字架上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话也告诉我们，这就是神向我们的爱显明。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愿各位站在神的面前。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면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不是在环境人的面前。如果说你们能够站在神的话语面前的话，那么一切都能够胜过。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我们还做仇敌的时候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说的是我们在与神对决的这个位置上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亚当离开了神 사단에 속아서 넘어졌습니다. 被撒旦欺骗跌倒 그래서 결국 찾아온 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结果就是属灵的死亡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因为这样的人 基于耶稣基督死在十字架解决了原罪的问题 자, 우리의 연약할 때에 当我们软弱的时候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세우지 못해서 연약한 건 무너지고 있습니까? 各位也是在自己软弱当中没有办法站起来吗?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还在我们做罪人的时候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我们还是仇敌的时候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基督的十字架把一切的问题全部解决，神来找我们。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基督昨日今日直到永远一直是一样. 옛날에 믿는 예수가 아니고요. 不是我们以前信的耶稣. 성경 책에만 있는 예수가 아니고요. 也不是只是圣经里面的耶稣.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告诉我们耶稣他到底是谁.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셨고. 我们软弱的时候他来找我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고. 在我们是做罪人的时候来找我们.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是我们最做神仇敌的时候来找我们.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이 그리스도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만 묵상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기를 바랍니다. 就像诗歌班今天唱的赞美，愿你们只享受、只去体验基督实在的能力充满给我。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사람 만나기 전까지 이 복음의 완전함과 절대적인 것과 영원한 부분들 가지고 묵상하세요.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답을 가지세요. 낮에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당할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안에 충분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愿你们能够进入福音的充满当中，以福音去看白天遇到的一切人和事。 그럴 때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这个时候，你们每一个脚步都跟你们的能力没有任何的关系，圣三位的宝座能力就会在你们的脚步当中兴起。 불신앙에 속지 마세요. 愿各位不要被不信仰欺骗。 사람과의 갈등에 속지 마세요. 不要因为人际关系的矛盾被骗。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비밀들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불신앙 이거 낼 수 있어요. 我们真的越享受福音的时候，所有的不信仰就能够胜利。 사람과의 갈등들, 문제들 뛰어넘을 수 있어요. 能够超越人际关系的这些矛盾。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每一天能够享受福音的完全充分与永远。 말씀을 맺겠습니다. 话语的结论。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결국
십자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했어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위해서 22절에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와 여러분을 거룩하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단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这一周默想神实在的恩典，神的恩典在你们的现场当中能够充满。 예,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찬송할 텐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가 인생의 답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생을 돌아보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재해석 도전함으로 가정, 가문, 후대, 현장, 교회 살리는 힘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답입니다. 이 사실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로 험한 십자가로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 십자가에 주가 울림 길을
통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의 주가 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고 모든 것에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생을 돌아보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을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로 주신 방법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죄세에 방치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능력으로 능력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복음의 능력 역사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현장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진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의 개인과 가족과 산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에도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함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내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정연회를 통해서 흩어진 모든 현장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어지는 그 축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드리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4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시공간 초월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237 5천 종족 시대를 주제로 2월 9일부터 이틀간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까지 등록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월 10일 토요 핵심 훈련은 설 연휴 관계로 휴회합니다. 대학선교국 대구경북지부수련회 화이트 페스티벌이 2월 5일부터 3일간 참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24 구정 다민족 집중훈련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1천망대의 영적 파수꾼을 주제로 2월 9일부터 이틀간 선교제일교회에서 진행되며 박요한 목사 참석합니다. 창조과학 세미나가 2월 17일 성경적 창조의 증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렘넌트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2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남녀전도회 원례회는 설 연휴 관계로 다음 주일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 중, 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진혁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에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전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며 절대적인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진과 산업 위에 축복해 주시고 237 나라 오청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 모든 지향 역사를 막는 선교 경제, 후대를 살리는 후대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들이 각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어른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강함으로 늘 항상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한몫해 하신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흩어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